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프로 클래식 피지크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윤수민 선수가 또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되게, 어우, 윤수민 선수가 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어우, 윤수민 선수 오자마자 눈에 띄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우측 세 번째가 윤수민 선수입니다. 자, 선수들의 첫 번째, 라인업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우, 제가 다 떨리네요. 아무래도 윤수민 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탑3에 예상을 했던 선수, 지금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굉장히 또 체형적으로 또 뛰어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거고요. 이 선수 지금 이름이 블레이크 콜스 선수입니다. 블레이크 콜스 선수인데 중앙에 위치한 이 선수. 이 선수가 토론토 프로에서 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측 선수죠. 레이먼 헤이에이 선수. 자, 총 5명의 선수가 최초 심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앱도미널 앤 사이. 자, 여기서 우승하는 선수는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조, 윤수민 선수가 속한 그룹입니다. 첫 번째 조에서는 단연 블레이크 콜스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윤수민 선수 좌측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 오우, 굉장히 깔끔한 쉐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수민 선수. 자, 측면 포즈 이어나가고 있고요. 자, 후면 포즈입니다. 백 더블 바이셉스를 바로 심사를 보고 있습니다. 윤수민 선수 후면 부분의 부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저징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칠지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앱도미널 앤 다이 포즈입니다. 자, 토론토 프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수들 개인 포징이 먼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개인 포징을 뭐 주요 선수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수민 선수의 개인 포징입니다. 윤수민 선수 나와 있고요. 다이어트 상태 굉장히 또 훌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수민 선수. 윤수민 선수의 쉐입적인 부분이 분명히 이런 해외 선수들하고도 대결을 펼쳤을 때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이번 시합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수민 선수 사이드 체스 포즈고요. 또 특히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후면 포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강이 될수 있는지, 또 선수들하고 어떤 비교가 될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디빌딩 팬분들께서. 자, 윤수민 선수 전 매트커의 클래식 포즈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선수들을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이게 했고요. 자, 어떤 선수들이 퍼스트 콜아웃에 들수 있을까요? 자, 퍼스트 콜아웃에서 총 9명의 선수 중에서 퍼스트 콜아웃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총 10명의 선수입니다. 자, 퍼스트 콜아웃인가요? 지금 4명의 선수를 먼저 불렀고요. 퍼스트 콜아웃. 지금 윤수민 선수까지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나요? 네, 윤수민 선수까지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습니다. 자, 레이몬 하야 선수와 블레이크 콜스 선수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는 크리스토퍼 와이트 선수. 자, 총 7명의 선수를 먼저 모두 호명을 했습니다.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 포즈입니다. 자, 사이드 체스트. 자, 토론토 프로쇼. 지금 총 3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7명의 선수가 퍼스트 콜아웃에서 불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위치에 변동은 없습니다. 자, 블레이크 콜스 선수가 중앙의 자리에서 레이몬, 그 우측에 레이몬 하이 선수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 다시 전면. 클래식 페이스. 시크 다시 한번 백 더블 바이셉스를 합니다. 자, 레이몬 히어 선수, 블레이크 코스 선수, 그리고 그 우측에 자, 로메니안 라마사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 3명의 선수가 탑3의 자리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것을 보여지고요. 지금까지는 뭐 선수들의 위치도 유수민 선수가 중앙으로 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백 더블 바이셉 포즈. 자, 앱도미널 엑사이 포즈. 중앙의 자리가 바뀌었네요. 블레이크 컬스 선수를 우측으로 빼버렸습니다. 선수들의 클래식 포즈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론트 더블 봐요. 굉장히 또 오랫동안 비교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토론토 프로쇼. 어떤 선수에게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이 주어질지 사이드 체스 포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기타 또 자리에 변화는 없고요. 앱도미널 엔사이 포즈를 보고 있는 저지들입니다. 자, 49, 뱀. 자, 크리스토퍼 와이 선수가 크리스토퍼 와이 선수 있고요. 다시 한번 위치가 바뀌는데요.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컨디셔닝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들을 저지들이 보는지는 지금 감이 좀안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감이 잡히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컨디셔닝을 좀 단신의 선수 두 명이 일단은 중앙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후면 보조입니다. 등 근육의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앙에 위치한 선수. 개인 포징이 진행됐을 때도 뭐 포스트 콜아웃에 불릴 거라는 예상은 제가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비교 심사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3턴 정도를 본것 같습니다.
아, 3명을 탑3로 보고 지금 뺀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네요. 토론토 프로. 자, 아예 그 탑3 선수들은 퇴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윤수민 선수, 다시 한번 중앙으로 위치가 되고요. 자, 프론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제가 일단 예상한 탑3는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이체스. 자, 다시 한번 백 더블 바이셉스 보겠습니다. 백 더블 바이셉 포즈. 자, 앱도미널 인클라인 포즈입니다. 복근과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자, 백균 포즈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유수민 선수 페이버릿 클래식 포즈. 자, 다시 한번 콜아웃에, 뭐, 이렇게 해서 콜아웃을 심사를 완전히 맞춘 것 같습니다.